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산책가 김성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 곳은 중국의 고도 서안 동쪽에 있는 유서 깊은 여행지 화청지입니다. 화청지는 아주 오래된 황가의 온천궁입니다. 중국 최고의 미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양귀비가 이곳 온천에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지금도 현종 황제가 하사한 양귀비 전용 온천탕이 있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추운 몸 화청지에 온천욕을 내리시니 매끄러운 온천물로 배곡 살결 씻는다네. 나른하여 유염한 몸 시녀에 기댔더니 어화둥둥 황제 사랑 비로소 시작됐네.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쓴 장안가라는 시에 나오는 양귀비가 온천 목욕한 이야기입니다. 백옥처럼 하얀 피부의 양귀비가 온천욕을 마치고 나른해진 모습으로 시녀의 부축을 받아서 현종 황제에게 나오는 모습을 백거이가 쓴 겁니다. 당나라 현종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명군이었습니다. 정무에 근실하고 도량이 넓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신하들의 의견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는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가 일군 정치적 성과인 개원성세 30년은 전무후무한 당나라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런 그가 말년에 이르자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 대한 자만으로 점점 정무에 게을러집니다. 모든 정치적 판단은 간신재상인 이인보에게 이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름다운 양귀비 치마폭에서 나라를 잊고 백성도 잊고 춤과 노래로 그렇게 향락적으로 삽니다. 양귀비는 최고의 미인이었지만 춤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당현종은 음악의 정통에서 직접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연주에 뛰어났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춤과 노래 속에서 당나라는 서서히 기울어갑니다. 조정은 간신재상 이인보의 손에 장악이 되면서 인재들은 축출되고 무능한 간신들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드디어 북방 변경에서 변란이 일어나서 당제국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른바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입니다. 안록산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장안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당현종은 부랴부랴 양귀비를 데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얼마 못 가서 황제를 호위하던 금의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휘황한 당제국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를 내놓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황제를 겁박합니다. 무능한 황제로선 양귀비를 지킬 방도가 없습니다. 데려가거라. 결국 양귀비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목 졸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힙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 지금은 서안, 중국어로는 시안이죠. 이 서안 서쪽에 자그마한 도시 마위가 있습니다. 이 마위에 양귀비의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 양귀비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806년, 어느 날 이곳 양귀비 무덤이 있는 마위에 젊은 시인 백거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러왔습니다. 당시 백거이는 이 마위에서 가까운 현의 현위로 봉직하고 있었는데요. 백거이 일행은 반백 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당현종과 양귀비 역사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 친구가 백거이에게 말했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극적인 역사적 사건도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질 걸세. 자네는 시에 뛰어나고 정도 많은 사람이니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지어보면 어떤가? 이 제안에 백거이는 흔쾌히 동의하고 신들린 듯한 솜씨로 840자에 달하는 장편 서사시를 써내게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이 바로 오늘 함께 산책길에 나누려고 하는 장안가입니다. 길장, 원한 한, 노래가, 긴 한을 노래한다는 말입니다. 이 제목은 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하늘도 영원할 것 같은 땅도 언젠가는 끝이 있으련만.
면면이 이어지는 이 한은 끝날 기약이 없다네. 천장 지구 유시진 차한 면면 무절기. 바로 이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시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현종과 양규비가 나누는 사랑의 기쁨에 대해 씁니다. 제2부는 양규비의 죽음과 양규비에 대한 현종의 그리움을 썼고요. 제3부에서는 신선이 된 양규비가 도사를 통해 전하는 현종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제1부부터 보도록 할까요? 황제가 여색을 중히 여겨 경국지색을 사모하였건만 오랜 세월 천하를 뒤져도 구하지 못하였더라. 양씨 집안 딸이 있어 이제 막 장성하였더니 깊은 규중에 길러져 남들은 아지 못하였더라. 하늘이 낳은 아름다운 바탕을 어찌 버리랴. 하루아침에 뽑히어 군왕의 곁에 있게 되었네. 눈동자를 굴리며 한번 웃으면 온갖 자태 피어나니 육궁의 미녀들도 모두 빛을 잃었네. 봄추위에 화청지에서 목욕하라 하시니 매끄러운 온천물로 백옥 피부를 씻는구나. 시녀의 부축으로 나른하여 아름다운 자태, 새로 황제의 은총을 입은 시절 이어라. 구름 같은 머리, 꽃 같은 얼굴, 부영꽃 장막에서 함께 보내는 따뜻한 봄밤. 밤은 너무 짧아 날은 벌써 아침. 이로부터 군왕은 조희를 폐하였다네. 임금의 사랑받아 잔치 모시느라 분주한데 봄이 오니 봄놀이를 즐기며 밤마다 사랑이라. 후궁에는 삼천의 미인들이 있건만 삼천 미인의 총애를 한 몸이 받았다네. 금옥에서 치장하여 밤새 임금을 모시고 옥루에서 잔치하니 화사한 봄날처럼 취하였구나. 자매 형제들은 모두 제후에 봉해지니 휘황한 광채가 가문에 빛나는구나. 마침내 이로 인해 천하의 부모 마음, 아들보다 딸을 낳아야 좋다 변하였네. 여산 행궁 높은 누각 푸른 하늘까지 닿고 선계의 음악 소리 바람 타고 퍼져갔네. 나긋한 노래 흐드러진 춤사위가 검은고 피리 소리에 엉기니 종일토록 임금은 보아도 보아도 질리지 않네. 1부에서는 현종이 양규비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양규비의 미모와 거기에 반한 현종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규비 미모를 묘사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회모일소 백미생이라는 구절입니다. 눈동자를 굴리면서 한번 웃으면 100가지 아름다운 자태가 생겨난다. 이 아름다운 교태에 육궁의 삼천 궁녀들이 모두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양규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바로 백거이가 장한가를 지은 동기와 목적을 담은 첫 구절입니다. 한황 중색 사 경국이라는 첫 구절입니다. 한나라 황제, 여기서는 당나라 황제를 가리킵니다. 백거이가 당나라 신하였으므로 자신의 황제를 직접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 황제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나라 황제, 당나라 황제가 중색하였다. 색을 중히 여겼다. 여색을 밝혔다는 겁니다. 중색 경민, 색을 중히 여기고 백성은 가벼이 여긴 겁니다. 백성의 자리에 여색이 들어선 겁니다. 실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당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당현종이 중민, 백성을 중히 여기지 않고 중색, 색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름 같은 머리, 꽃 같은 얼굴, 부용 장막에서 함께 보내는 따뜻한 봄밤. 봄밤은 너무 짧아, 날은 벌써 아침, 이날로부터 임금은 조회를 폐하였다네. 천하절색 양규비를 얻어서 밤새 활락을 즐기느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절대로 폐할 수 없는 조회를 폐합니다. 여색 앞에서 나라도 백성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매와 형제 모두 제후에 봉해지니 휘황한 광채가 그들 가문에 빛나는구나. 양규비가 총애를 입으면서
그의 형제 자매들 모두 신분이 급상승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른바 1인 득도 개견승천. 한 사람이 득도하면 그 집안에 개와 닭도 덩달아 하늘로 오른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양귀비 일족의 사치와 권력 남용은 어지러운 당나라를 더욱 급속하게 기울게 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제2부는 알록산난의 발발, 그리고 양귀비의 죽음, 그리고 죽은 양귀비를 그리워하는 당현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돌연 어양의 북소리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니 잔치자리에 울리던 음악소리 갑작스레 멈췄구나. 구중 궁궐에 연기와 먼지 피어나니 임금과 신하들 서쪽으로 도망하였다네. 하나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어쩌랴. 미인은 끌려가 말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꽃비녀는 땅에 떨어져도 춥는 이 없고 화려한 장신구들도 함께 나뒹구는데 임금은 얼굴을 가린 채 구하지도 못하고 코게 돌려 피는 물만 하염없이 흘렸다네. 이어서 서쪽 촉, 지금의 사천성 성도로 피난을 간 현종이 피난길에서 양귀비를 그리는 모습, 또 다시 장안이 수복돼서 돌아온 장안 궁전에서 양귀비를 하염없이 그리고 있는 모습을 씁니다. 돌아온 옛 궁궐은 의구하고 연못의 부용도 버들도 여전한데 부용꽃 같은 얼굴, 버들잎 같던 눈썹이 생각나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소냐. 저녁 전각에 반딧불 날째 그리움 깊어져 홀로 등불 심지 도두며 잠을 이루지 못하네. 더디 흐르는 물시계의 밤은 더욱 길기만 하고 희미하게 빛나는 은하수는 새벽이 되려 하네. 원앙 기와에는 무설이 가득 내리는데 차가운 빛이 이불을 뉘 함께 하랴. 백거인은 제2부에서 현종의 가없는 그리움을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 현종이 중색경민, 색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을 가벼이 여겼다는 그 중색경민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기울게 하였다는 풍자의 의미가 2부에 이르러서는 많이 퇴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핏물을 흘리고 있는 당현종의 모습이나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 반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양귀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울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주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 천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재난을 생각하면서 피는 물을 흘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귀비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움에 천전만측 잠을 못 이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당한 환란에 가슴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전전반측 잠을 못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백거인은 그런 의도를 숨겨서 은근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3부는 한 보사가 신선이 된 양귀비를 찾아내고 양귀비의 그리운 마음을 현종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현종이 죽은 양귀비를 그리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도사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온 우주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 바다에 있는 신선의 섬에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양귀비는 반가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백거인은 이 눈물 흘리는 양귀비의 모습을 이화일지 춘대우라, 백꽃 한 가지에 봄비가 내린다 라는 극히 감각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얼굴이 하얀 미인을 하얀 백꽃에 비유하고 눈물을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만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양귀비는 돌아가는 도사에게 당현종을 향한 자신의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7월 7석 밤깊어 사람 없는 장생전에서 소곤대던 사랑에 밀어요.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 했었네. 장구한 천지라도 언젠가 다 핥어
가 없는 이 한마는 끊어질 기약이 없구나. 양규비와 현종이 처음 만나 사랑의 맹세를 나누던 장소가 바로 화청지에 있는 장생전이라는 도교의 사원입니다. 견우직녀가 만나는 7월 칠성날 밤에 사람 자취 끊긴 장생전에서 두 사람은 사랑의 미러를 속삭입니다. 제천원작 비익조 제지원위 열리지.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 비익조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라서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상상 속의 셉니다. 열리지는 각각 다른 나무 두 그루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일체가 된 나뭇가지입니다. 비익조가 되자고 열리지가 되자고 사랑의 맹세를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랑의 맹세는 티끌이 되어 사라졌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곳에 천지가 다하도록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백거의 장안가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대중들은 이 비극적 사랑 이야기에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죽은 후에 황제가 그를 기리며 쓴 시에는 어린아이들조차 장한가를 읊을 줄 알았다고 적고 있을 정도입니다. 풍자라는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시로인 겁니다. 이런 대중적 수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짱이모우 감독의 대형 가무극 장한가가 이곳 화청지에서 상연되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장치 속에서 천년 전 당현종과 양규비의 사랑은 찬란하게 부활합니다. 그들의 빛나는 사랑의 춤과 노래 속 어디에도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은 없습니다.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인 1514년 겨울, 봉선현에 있던 가족을 찾아가는 미관 말직의 두보가 이곳 화청지 부근을 지나갔습니다. 당현종, 양규비를 비롯한 권력의 실세들이 온천궁에서 향락하며 즐기는 노랫소리가 멀리 들려옵니다. 구군은 기울고 백성들의 신음은 깊어가건만 온 세상 불의와 죄악을 춤사위로 가리고 온 백성의 신음을 노래로 덮어버리는 악한 권력자들을 향해 두보는 시의 화살을 날립니다. 주문 주육취 노유 동사골, 대갓집 붉은 문에는 술과 고기가 썩어나건만 길가에는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시체가 나뒹구네. 오늘은 유명한 관광지 화청지에 들러서 당현종과 양규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백거이의 장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오름도 그름도 세월 속에 다 흘러가 버립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성패와 시비를 넘어서는 불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 남는 애절한 긴한 장한이 있을 뿐입니다.